일단은 어제 뭐 여러분들이랑 싸운 거 자체가 일단은 뭐제 잘못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리니어님께서 하나 팽갈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예, 좀 사과드리겠고요. 그리고 방송국에 그런 것들이 많던데 정말 그 뭐야 뭐 방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 내기 하기 전에 예,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진행을 해서 이제 60%가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또 저에게 이렇게 또 화살을 돌려버리면은 저는 정말 진짜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다가 예. 또 우리 탓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60%가 그 의견을 하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저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 진짜 저에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예. 또 너네 탓, 아, 또 우리 탓하고 있네, 우리 탓하고 있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투표해 주신 거는 맞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찌됐든 예 투표 결과가 뭐 어떻게 됐든 일단은 뭐제저 제가 뭐그 뭐야 게임을 못해서 예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은 뭐 정말 진심으로 예 사과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제 무조건이 아니라 일단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생된 거는 제 잘못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진짜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고 방송 예 다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물좀 닦을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예 저기 뭐야 럭키원루 행군이랑 그 다음에 제주도 예 한라산 그거 예 이번 주 안으로 무조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뭐 저기 그 뭐야 약속 좀 지키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그거 바로 이번 주 안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마수한 시간. 마수한 시간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수한 시간, 예. 여러분들, 미쳤네라고 하시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갈게요. 예, 제가 어저께 만약에 무비가 깨가지고, 해가지고, 120시간을 걸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120시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완전 죽어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내기를 뭐 물러라 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로 맞지 않습니까? 또이 패턴 나왔네라고 하시는데 예 네,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로 맞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졌으면 120시간 저 지금 하고 있었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뭐야 얘기를 하는데 옛날 맹키로선이 이제 저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는 뭐만 하면은 다 말을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그말다잘 들었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라고 하시는데 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장난감도 아니고 그렇게 BJ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을 안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예. 정말로다가 지금 뭐 이렇게 꼴보기 싫네. 아 진짜 뭐 이렇게 뭐야, 말 존나 안 된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안 보시면 돼요, 진짜로. 예. 비꼬는 게 아니라요. 제발 진짜 좀, 갑질 좀 하려고 진짜 하지 마세요, 정말로다가. 예.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빌미를 준건 맞거든요. 예, 빌미를 준건 맞는데,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기를 해서 이겼는데, 이제, 저 탓으로 이제 몰아가시는 분들, 그것도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져가지고 120시간 하고 있으면은, 그 불만사항 나왔을까요? 아무도 불만사항 안 나왔어요. 진짜로. 예. 필름이 형님 어서 오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진짜로 제가 이 얘기 자체는 제가 그 뭐냐 그 게임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저께 저기 뭐 기훈이 방송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뭐 복만개 뭐 글도 이렇게 다 봤는데 좀 진짜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BJ 일개 BJ 주제에 시청자 말안 듣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다른 방송 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갑이 맞아요. 시청자분들이 갑이 맞는데 예. 저는 뭐 저기 그 뭐야 어저께 제가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투표로 의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제 탓으로 또 하는 거는 예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변했다 변했다라고 하시는데 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진짜 잡고 휘두르다가 안 휘둘러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 잡고 휘두르다가 예. 안 휘둘러지니까 변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변한 건 맞지라고 하는데, 예, 변한 건 맞아요. 왜냐, 안 휘둘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자꾸 휘두르는데 안 휘두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방송 자체가 변해야지. 안 변하면은, 그냥 이제,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진짜 변해가면서 좀더 방송을 좀더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 맞지 않습니까? 노예는 왜못본척 하냐라고 하는데, 노예는 기회장님이 시키면 언제든지 그냥 가면 되는 게 노예예요. 제가 뭐 저기 그 뭐야, 제가 기회장님 노예방 했을, 아, 노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뭐야, 기회장님한테 며칠부터 할 테니까 대기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오라 하면 오고 그랬지? 예. 맞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존나 비꼬네 그리고 아 존나 진짜 초심 잃었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채팅창 간혹 보이는데 이것마저 비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예 본인이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예 비꼰다고 말을 하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어제에 대해서 얘기는 마지막으로 딱 말하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일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게임을 못해서 발생된 겁니다. 원인 자체는 일단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그 나중에 말했을 때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투표 제가 간행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은 예, 제가 뭐 진짜 죽어도 되는 건데 투표를 하라고 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폭동 나고 그 다음에 이 새끼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말하자면은. 이 새끼 이거 모든 거를 다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 정도 머리 있었으면은 저 이런 시간 벌칙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정말로다가 진짜 저 제가 만약에 그런 이런 설계하는 이런 머리가 있었으면은 이런 시간 벌칙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정말로다가 그리고 그 뭐지
뭐 흥민이를 안 불렀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뭐야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못 부른 거고, 그 다음에 뭐 무비랑 뭐 짜고 쳤네라고 하는데 무비랑 짜고 칠 것도 없었고요. 예. 처음 투표를 왜 하냐라고 하는데, 첫 투표 그거 하지 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투표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뭐 아이돌 마스터즈 뭐그 뭐야 스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투표 때 이제 게임 뭐 어떤 것부터 할까요 했는데, 두 번째 게임에는 또 아이돌 마스터가 또 1위 했잖아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번복을 왜 넣었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넣으라고 하는데, 아니 당연히 그걸 왜 넣어가 아니라 그걸 넣으면 그걸 안 찍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마스터 그거를 지금 투표 넣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렇게 또 싸우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아이돌 마스터즈 처음부터 안 하려고, 롤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는 말씀 다시 보기로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왜 투표대로 안 하냐? 어? 아이돌 마스터 부터 해야지.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놓고서는 저한테 왜 투표를 했냐고 하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제가 롤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이돌 마스터도 빨리 하라고, 왜 투표대로 안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일단은 뭐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그 뭐야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딱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여러분들 아 제가 뭐 일단은 뭐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당연히 잘못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뭐 투표대로 했는데 첫 번째 투표는 왜 그럼 그대로 안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잘못한 건데, 예.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랑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 BJ 잘못입니다. 예, BJ 잘못이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예. 방송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로다가 제가 일단은 뭐 시청자랑 싸우는 거 자체가 일단은 뭐 BJ 잘못이기 때문에, BJ의 잘못이라서 제가 제 잘못 인정하고, 예, 방송 다시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일단은 뭐 저기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시청자 자체 싸우는 거 자체가 일단 BJ의 잘못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싸워봤자 제 손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 제 손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이랑 싸워봤자 손해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없고, 당연히 제 손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이마에 흥민이 이름을 왜안 쓰냐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얘는 좀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뭐 저 이런 채팅 못 보거든요. 예, 잠시만 좀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왜 흥민이 안 듣냐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 이마에 왜 흥민이 안 적냐고요? 아, 우리 또 스팅크스님 또 100개로 통큰팬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또 스팅크스님 100개로 통큰팬갈 감사드리고요. 뭐야, 이 새끼. 이마에
이마에 흥민이 쓰는 마스크 내용 말해줘봐. 일단은 내용도 모르는데 왜안 적냐고 계속 아까부터 도배를 존나게 하던데,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 진짜 불씨를 만들어가지고 큰 불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 10월 달만 하는 겁니다. 예. 뭐요? 뭐요? 매니저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매니저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예. 바리깡 사태 때 불닭 3개 치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나요? 카톡 아이디를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예. 일단은 그거 무비스타한테 쪽지로 카톡 아이디 보내주십시오.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좋은 말이네요. 예. 이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예. 저거는 뭐, 팩트 반박 불가기 때문에, 예. 정말 좋은 말입니다. 예. 야, 잠시만, 이거 유도는 아닌데, 전자여성 이거 켜져져 있는데, 이거 실험 한 번만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실험 한 번만 해볼게요. 플러그인 테스트 중입니다. 아니요, 그거 뭐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채팅 내용입니다. 아, 우리 또 오여사님께서, 아, 우리 또 오여사님 또 33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오여사님 또 337개,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여사님 어서오세요. 337개 감사드립니다. 아, 또 오여사님 337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도 공준이도 둘다 잘못한 건데 개청자는 공준이 탓만 하냐, 그러니까 악성이라 욕매기는 거다. 유니폼 왜안 찢냐고 하는데, 유니폼 왜 찢습니까? 유니폼을 왜 공준아, 찢죠? 시청자 줄더라도 악성들은 정리하고 가. 다 그래야 네 방송 성장한다. 아니, 유니폼을 왜 찢냐고요? 아니, 왜 갑자기 유니폼을 찢으라는 물타기가 나왔냐고요? 예. 물타기 싹다 쳤네. 뭐라고요? 10월 달에 제대로 안 하셔서, 그거 뭐야. 그거 말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뭐, 유니폼 뭐 찢으면 되죠. 네. 예. 뭐, 유니폼 찢으라고 하시는데, 뭐, 유니폼 찢으면 되죠. 예. 아, 알겠습니다. 유니폼 알아서 찢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찢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명분대로 하겠습니다. 예. 비꼬는 게 보기 싫으면 질싹하고 나가. 뭐 하려고 보고 있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유니폼을 뭐 찢으라고 하시는데, 일단 뭐또 찢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아스날 팬분들이 또 가만히 안 있고 또뭐 오지게 또 뭐라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어 수거하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뭐 찌든 뭐 버리든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예. 최군군 대가라. 헌어 수거하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헌어 수거하면 버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찢으면은 어차피 못 입는 건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헌어 수거하면 버리면은 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헌어 수거하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진행 안 되게 물타기 다강쾌에 외강쾌하네. 시간 내기 다시는 안 한다 해놓고 그냥 찢지 말고 치킨 한 마리만 시키자 시구레야. 찢는 게 내용인데 빨리 찢어라 라고 하시는데 봉준아 시청자도 잘못 있으니 아 우리 또 왈왈이 또 백국의 평가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뭐 BJ 흥민 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몇 개 찢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예, 딱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딱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BJ 흥민 그거 안 적어가지고 안 적을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 찢으라고 했는데 예. 뭔 또 싹답니까 여러분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뭔 또 싹답니까? 제 유니폼이 지금 한 20개 넘게 있는데 무슨 또 싹답니까? 진동 1단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개로 합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5개 그러면 딱 그거 헌어 거기에다가 바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5개 이거 바로 이거 헌어 여기에다가 예.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훈훈하게 시청자들한테 네. 선물하자고 감전두루치기 믿어더가. 찢으라고요? 아니, 찢으면 존나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기 헌어 수거함에 넣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찢으면 존나 아깝지 않습니까? 헌어 수거함에 넣는 게 낫지. 찢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와, 존나 아깝다. 5.5 3분대, 와. 선비들 진짜 패고 싶다. 현, 또 얼어라, 아이스 에이지. 자, 이거. 뭐 레플리카 존나 싼거 싼거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레플리카 2개고 이거는 다 진깔이에요. 여자친구도 예. 없지 바보들아. 예, 딱 보시면 아시죠? 예, 이거 맨유 이거 진깔인거 딱 보시면 아시죠? 이거 맨유 진깔이고 그 다음에 이거 예 이거 첼시 진짜 진깔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죠? 어 그리고 이거는 미넨 이거는 예 이것도 딱 보아도 이거 진깔이고요. 어.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뭐 일단 뭐 찢으면 뭐 찢는 건데 저는 어차피 찢어도 어차피 못 쓰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격만 하더라도 이거 30만 원 넘거든요. 예, 30만 원 넘는데 이거 저기 그거 뭐야 아까우니까 헌어 거기에 기본은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은 뭐 그 내기 내용 자체가 일단은 뭐 찢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바로 찢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어이없게 저 새끼 갑자기 내가 매니저 전화하면 진짜 이렇게 찢는 게 재밌냐? 신났지. 닉 좋아하는 투표로 해라. 으.
이래야 속이 후련하냐 개청자들아. 이 세계는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좀 닥치세요. 예, 아시겠죠? 이 세계는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당 10만, 12만원인가 12만원짜리가 그렇거든요.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 찢으라고 하시는데 이거 바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당 12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를 찢는 거는 존나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기 헌옷 수거함에 넣는 게 훨씬 낫지. 예. 바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당 12만원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증할게요. 인증할게요. 예. 네가 먹다 버린 음식만 1,000만 원. 이럴 거면 맛을 왜 하죠? 약속 존나 안 지키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탁탁 우허억직 크는 김영환입니다. 개청자 새끼들 옷 찢는 거 보면서 쪼개면 좋냐? 이게 시청자냐? 마수랑 시간 벌칙을 해주지 마. 지들 장난감 노린 줄 알아? 약속 안 지키는 건 기재 있냐? 무봉준 사장님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거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일단은 뭐 약속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봉준이가 너그들 장난감이냐? 적당히 처해라 개청자들아. 아, 우리 또 단발머리지 또. 아, 337개 감사드립니다. 봉주리. 아, 우리 또 단발머리 또 337개 감사드립니다. 너 트럼프도 모르던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할 거냐? 걱정스럽다. 아. 초심 잃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별풍이라도 쏘면서 괴롭혔다. 봉준아 기분도 작갑고 그런데 방종의 물타기 강태블랙해라. 아, 기분 존나 안 좋은데 저 건들지 마십시오. 예, 싹 다 넣어드릴게요. 새끼들이 진짜 보자보자하니. 여기서부터 그냥 싹 다 넣어드릴게요. 자, 참고로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안 풀어줄 겁니다. 예.
저 지금 존나 기분 존나 안 좋습니다, 진짜로. 예? 막말로 제가 지금 제일 아끼는 지금 세 개가 지금. 막말로 지금 아까 전에 지금. 공준아 처음에 첼시 유니폼 잘못 찢었다. 공준아 기분 안 좋은 건 유감이다. 근데 치킨 시켜 먹자. 대체 왜 삐지는 거임? 약속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쪼꼬부 버터풀 야도란 키존투 똑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삐까삐까. 일단 밥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뭐 약속 지키는 거 뭐 좋아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예.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레알 유니폼은 가주자 사이즈 맞는 거 힘들게 찾은 것 같던데. 공준아 니가 여학해지는 만큼 시청자들도 여학해진다. 감사합니다. 원희길입니다. 예, 여기 감전동. 네. 손재미님 121-77번지 2층인데요. 눈 그만 뜨고 아이디라도 불러줘라. 최소입니까? 168-31번 길요. 168-31번. 네네네네. 아, 그 이름이 뭐죠? 동네. 감전동요. 감전. 예. 감전로. 예예예예. 예, 예, 예. 168-31이요. 예예. 예, 168-31이요. 예. 네네. 어, 그 뭐냐. 계란 규동 이거 뭐예요? 아. 소고기 덮밥 위에 계란 노른자가 한 개 올라갑니다. 어, 계란, 예, 계란 규동 하나랑요. 네. 그 다음에 사누끼 우동 하나랑요. 네. 그 다음에, 어, 저기, 그, 그래도 뭐야. 우리, 너 새벽 그 스팸, 스팸 구운 스팸 하나 주세요. 구운 스팸. 아, 오니길 맞습니까? 구운 스팸, 예. 네, 구운 스팸 오니길이요. 예, 예, 예. 네. 저희가 12,000원부터 배달이 가능한데요. 네. 지금 11,600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구운 스팸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해서.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25,000원이면 배달 1,000원 있습니다. 아, 예, 카드 계산요. 네. 네, 14,800원이시고 카드 하시고요. 네. 네. 그래도 우리는 네. 가족이다 인정하지. 이 미친놈아, 너 감절로 아니고 새벽노라고 바보냐? 잠시만, 새벽노? 새벽노라고 안 했어? 잠시만 기다려봐. 새벽노라고 안 했나? 감사합니다, 오니길입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시킨 사람인데. 네네. 새벽노 168-31번이거든요? 네. 뭐라고요? 168-31이라고요? 네네네, 거기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예. 일단, 다시 한 번, 예, 사과드리면서, 이제 하야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공준아, 진짜로. 내가 다 잘못했어. 더 이상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진짜 싸우지 맙시다. 미키가. 정말로다가. 여러분들. 왜냐면 진짜 여러분들 저 이거 정말 맹진이에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